어찌 됐습니까? 난중의 혼란을 틈타 사사로운 이익을 탐원지는 크나 군량미를 내놓아 역당의 무리들을 진압하는 데 일조한 공을 고려해서 운산금강을 환수하고 송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네. 그럼 박면하란 말입니까? 그런 자가 송상 대방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조선 상계는 어찌 되겠습니까? 다시는 상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의 뜻이 그런데 난들 어쩌겠는가? 운산 금강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향후 3년간 송상의 인삼 교육권을 박탈한다. 대방은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갑시다.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오. 운산 군강이 귀속된 것은 그렇다 쳐도 인삼 교육권을 3년씩이나 박탈한 건 우리 송상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송상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대방원께서는 방금 옥사에서 나오셨소. 안정을 찾으신 후 송상을 일으킬 방책을 세우실게요. 송상의 근간이 무너지는 판에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 하는 게야? 이번 일 관하에 고변한 자가 임상옥이라 합니다. 임상옥이와 경찰관 장명국이가 이번 일을 꾸민 것입니다. 임상옥이가 그 사실을 어찌 알았단 말이오?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로 입게 될 손실이 얼마나 되오? 운산 금광에 투자한 돈 10만냥, 이영한 상단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5만냥, 박종경 대감께 바친 뒷돈이 10만냥, 향후 3년 동안 인삼 교육권 박탈로 입게 될 손실이 50만냥에 달합니다. 대방어른께서 직접 보셨듯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도방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 보시오. 도방어른, 이 잔치라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수 그놈이 천벌을 받은 겁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간 듯합니다. 돌아가신 형님이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아니요. 너무도 큰 손실이라 정치수는 대방자리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소. 벌써 평양 성방은 선장과 면주전을 포함해 다섯 점포를 내놓았소. 우리 유상이 그 점포들을 인수할 거요. 무슨 생각하시오, 임도방? 정치수 대방이 그리 된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여러분들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송상은 지난 수대에 걸쳐 조선 상계를 이끌어온 상단입니다. 조선 팔도에 산지한 수많은 송방이 무너진다면 조선 상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송상의 상황을 주시하고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